오빠의 팔이 한분을 길이를 보야 되니까 726에서 6으로 나타나고 그러고 나온 값이 121인데 121을 121을 11으로 가면 11이 되니까 6 길이가 11cm인데 이게 정육면 네, 직육면체 부피에서 정육면체 부피를 빼면 되니까 그 되면 부피가 같다거나 네,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피를 빼면은 이해됐어요? 네. 그럼 거꾸로 설명하게 해보세요. 선생님한테 해주세요. 네, 726인데 잘라내고 남은 부피라고 하는 거니까 우선 이 가장 작은 정육면의 길이를 보니까 여기 6을 하면 121이고 121은 11으로 하면 다시 이 12 곱하기 12 정육면 체의 부피로 가면 11 곱하기 11 1331이 나오고 그리고 우선 이 큰 직사표현을 보면 11 곱하기 17 곱하기 15로 해서 2475가 나와서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꺼내보시면 이제 2475 빼기 1444 더하기 4번